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게임 업종인데요. 지난해 최악의 국면을 보였는데 지금은 조금씩 업황이 개선되는 모습이 있고 또한 그 향후 성장주 반등이 나타날 때 동반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먼저 게임 업종 주요 현황 뭐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지난해 가장 주가 수익률이 좋지 못했던 업종인데요. 게임주가 대거 포진한 코스닥의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61.8% 하락했고요. 코스피 대형 게임주도 평균 50% 하락해 시장 대비 큰 언더퍼폼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부진했던 것은 아무래도 2년 전 코로나19 특수로 실적과 주가가 크게 상승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자 게임 이용 시간 축소로 실적이 좀 나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사실 그 지지난해 그 재작년 그 코인 관련 게임들이 연말에 급등했다가 작년에 급락했다는 점도 원인이었고 또한 작년 발표된 신작에서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못했다는 점도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그 업황이 계속 나빠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서 새로이 그 콘솔 게임 시장에 진출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고 여기에 최근에 그 중국이 판호를 대거 발급했는데요. 가장 긍정적인 점은 그 중국 당국이 사실 보수적이라 확률형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판호를 내주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그에 대한 판호를 내줬으면서 향후에 이제 국내 유명한 MMORPG 판호 발급 기대가 가능한 점에서 한한령 이후에 실적이 좀 많이 저하됐었는데 이것이 좀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도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올해는 사실 경기 침체 진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예상보다 금리 인상을 종결을 좀 빨리 할 수도 있고 금리 인하를 좀 조기에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나타날수록 성장주가 반등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2021년 주도업 업종이었던 게임 업종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게임 업종 투자 전략은 올해 신작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 중에서 수급 개선세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종목으로 좀 압축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만일 신작 출시 이전에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률이 크게 나타난다면 신작 출시 이전에 매도해서 좀 수익률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 아직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1월 효과가 나타날 경우에는 지난해 가장 부진했던 게임주 반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움직임은 사실 뭐 바이오 업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터넷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재작년 주도했던 BBI 중에서 배터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업종은 지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은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고 지난해 또 이사님께서는 게임 안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 또 의견을 주신 바 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NC소프트입니다. 사실 NC소프트 작년에도 한번 바닷권에서 말씀드렸는데 NC소프트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9%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한 5,900억대로 예상되는데 이는 게임 업종 내 최고의 이익률 성장 률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크래프톤에게 자리를 넘겨주었던 게임주 내 대장주 자리도 지금 탈환한 상태입니다. NC소프트 메인 투자 포인트는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리니지의 그런 안정적인 매출이 올해도 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반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신작 TL이 발표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TL 외에도 블레이드 앤 소울, S, 그리고 퍼즐형 게임 등 다양한 신작이 뒷받침되고 있고 내년에도 프로젝트 LLL, 아이언 2도 런칭 예정으로 신작 모멘텀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아직 그리고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 진행이 꽤 진전을 이뤘다고 회사 측이 지금 밝힌 바 있는데요. 한 언론에서는 뭐 소니와의 합작 개발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는데 이게 많이 사실이라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현재 주가가 PER 한 17.5배, PBR 2.1배 수준에서 거래 중인데요. 최근 3개년 평균이 PER 경우는 한 25배,
PBR은 4배 이상이었다는 점에서 지금 주가는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에 놓여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보면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지금 1,400억 이상 순매수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그런 수급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가 역시도 중기 추세 전환이 확인된 이후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신작 발표가 다가올수록 기대감의 우상향 흐름으로 꾸준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매매 전략은 지금 어제 좀 많이 상승한 게로 일단 분할 매수가 접근이 좋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가격 전략은 목표가를 53만 원, 손절가를 41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한 전략 듣고 왔고요.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